이걸 이용해서 뭘 우리가 알수 있느냐? 표본 조사를 몇번 해야 하나요? 그리고 표본은 몇 개를 추출해야 하나요? 이겁니다. 표본 조사는 한 번만 하면 되죠? 여러분들 뭐 200명 조사해서 표본 값을 가지고 추출하는데 200명을 한 번 뽑고 또 다시 또 200명 또 뽑고 300명 또 200명 또 뽑고 이렇게 여러 번 조사 안 합니다. 그죠? 표본 조사를 우리가 한 번만 딱 조사를 해요. 대부분. 그죠? 거의. 그랬을 경우에 그 자료를 가지고 모집단의 값을 유출을 할 수가 있느냐인 거죠. 우리는 여태까지 있다라고 배웠죠? 그 근거를 오늘 설명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표지분포라는 게 있어요. 이 표지분포라는 게 뭐냐? 옛날에는 이걸 표본분포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뽑아서, 표본을 뽑아서 평균이 구해지죠? 이렇게. 그런데 그 표본의 분포가 아니고요. 한번 뽑은 표본의 분포가 아니고 표지분포는 그 표본들을 평균을 쭉 내요. 그럼 이 표본을 한번 뽑은 표본들의 평균을 나타내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지금 우리 앞에서 예를 보면 우리가 뽑은 요게 평균이라고 치면 44%, 41.4% 요게 각각의 평균이죠? 근데 이 평균들의 또 평균을 내면 어떨까요? 이 얘기예요. 우리가 구한 평균들의 표본들의 또 평균을 구해요. 실제로는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만 표본을 뽑아도 그걸 가지고 모집단의 값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통계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런 표본 한번 뽑은 표본의 평균을 여러 번 뽑았을 때그 표본 평균들의 또 평균은 어떤 분포를 갖고 있지? 이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본의 값을 가지고 모집단의 값을 유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연구해 본 겁니다. 통계학자들이. 그래서 오늘은 앞에는 그 이론적인 내용이야. 아, 이런 걸 해도 되는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봤더니 표본의 평균들의 평균은 모집단의 값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SD,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표준 편차가 아니고, 루트 n으로, 즉, 데이터 개수만큼 나눠준 걸로 나와요. 이상하네. 좀 바뀌었네요, 뭐가. 그래서 오늘 이거를 샘플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말로 설명하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할 건데, 요거를 다른 말로 앞으로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 이런 말을 안 쓰고요. 스탠다드 에러라는 값을 쓸 겁니다. 스탠다드 에러. 자, 그래서 오늘은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별표 100개. 요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태까지 발걸음을 표준 편차가 발걸음이라고 배웠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 발자국은 왜 배워요? 우리가 구한 데이터는 95% 확률로 우리가 발자국을, 아니, 그러니까 그 오차 범위를 계산해야 되는데, 항상 95%라는 거는 두 표준 편차 이내에 들어가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리를 계산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자, 지금 이제 뭐가 바뀌었냐? 우리는 앞으로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할 텐데, 표본을 계속 뽑아서 조사를 할 텐데, 표본을 뽑아서 조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편차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표준 편차에 뭐예요? 데이터 개수만큼 우리가 나눠서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오늘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에 왜 얘기 안 해줬어요? 그동안에는 이런 걸 설명하기 바빴죠, 그 전에. 그죠? 이것까지 처음부터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론적으로 뭐두 발자국, 한 발자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쭉 설명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표본을 통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뽑은 표본은 발자국을 그냥 쓰면 안 되고, 그 발자국을 데이터 개수만큼 나누기 n분의 1로 해줘야 됩니다. 대신 루트를 씌워서 요것만 딱 머릿속에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보폭이 줄어들었죠. 자, 우리가 수학 시간에 이런 게 있어요. 분모가 늘어나면 전체 값은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자, 2분의 1하고 4분의 1하고 어느 게더 커요, 숫자가? 2분의 1이 더 크죠. 4분의 1이 더 작죠. 10분의 1은 더 작아지죠.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분모가 커지면 값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분모가 커지면 값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분자는 가만히 있고. 분모만 커지면 값이 줄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표본을 10개 갖고 표본 10개만 뽑아서 예측하는 값하고 모집단을 표본을 100개를 뽑아서 예측하는 값하고 어느 게 더 정확할까요? 표본 10개 갖고 예측하는 게 정확해요? 표본 100개 갖고 예측하는 게 정확해요? 데이터가 많으면 정확해져요? 데이터가 적어야 정확해져요? 분석할 때는 데이터가 많아야 정확해지죠? 그죠? 당연한 거죠? 결국 데이터가 많다라는 거는 뭐냐면 정확해진다는 거죠. 자, 우리는 발자국은 뭐라고 배웠죠? 발자국은 오차 범위예요. 우리가 구한 평균으로부터 모집단의 값이 포함되어 있는 오차 범위죠. 그런데 데이터 개수를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오차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요?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줄어들다는 거죠. 당연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하게 예측해준다? 오차 범위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오차 범위가 줄어들어야지 예측 범위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 우리 이거예요. 우리 여기 그 수업 듣는 사람들의 키는 150c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cm. 그럼 130에서 170 그 안에 있을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거랑 플러스 150c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cm. 그럼 어떻게 돼요? 145에서 155 사이에 있을 거야. 뭐가 더 정확한 거예요? 뭐가 더 정확했어요? 제가 얘기할 때? 두 번째 게 더 정확했죠. 그죠? 130에서 170이 더 정확한 거예요. 145에서 155가 더 정확한 거예요. 예측할 때. 150, 145에서 55가 더 정확한 거죠. 예측 범위를 줄였잖아요. 확실히. 그 안에 뭐에 우리가 구하는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결국은 우리는 오차 범위를 구하는 건데 오차 범위는 데이터 개수를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밑에 분모에다가 집어넣고 오차 범위를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지금 말로 설명했는데 제가 뒤에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해볼 거예요. 진짜 그러냐? 자,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좀 헷갈리는 말이 있어요. 통계학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오늘 그걸 정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정리를 안 하면 다들 헷갈려해요. 표본 오차가 있습니다. 다 오차, 편차, 뭐 표준, 표본 이런 말을 써서 다 피읍으로 되고 막 이렇게 차차 이렇게 들어가니까 헷갈려해요. 잘 보시면 표본 오차, 영어로는 sampling error입니다. 근데 옆에는 표준 편차, 영어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에요. 영어로는 다 다른 말이에요, 용어가. 근데 한국말로는 표준 또는 표본, 오차, 편차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샘플링 에러는 뭐냐면 표본 오차는 표본을 뽑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집단의 값이 이런데 뮤라는 값이 있는데 우리가 표본을 뽑으면 항상 뭐가 발생해요? 오차가 발생하죠. 우리는 통계는 이 오차 범위를 구하는 게 통계학이라 그랬잖아요. 확률을 이용해서. 그래서 표본 오차는 정확하게 뭐냐? 표본을 뽑아서 우리가 모집단의 값하고 일정 표본의 값하고 오차가 발생한다라는 게 표본 오차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발자국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근데 오늘 개념이 새로 나왔어요. 스탠다드 에러, 표준 오차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 발자국을 뭘로 나눠요? 루트 n으로 나눕니다. 즉 표본의 개체수로 나눠줍니다. 언제? 표본일 때만. 표본으로 뽑아서 우리가 연구할 때. 근데 우리는 다 표본을 연구하죠. 모집단을 연구하지 않죠. 표본을 뽑아서 다 연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모든 우리 프로그램들 뒤에 들어가는 분석들은 발자국을 전부 다 뭘로 계산해야 돼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서 계산을 꼭 해줘야 됩니다.